근데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스마트한 목표를 세웠어요. 네네네. 아, 이렇게 세워도 이제 100% 다 성공하지 못하잖아요. 맞아요. 그 습관을 만드는데 실패하는 데는 어떤 이유들이 있을까요? 습관을 만드는데 실패한 이유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다섯 가지. 네. 근데 계속 말씀드리지만 어쨌든 환경을 제대로 못 만들었기 때문이 첫 번째. 내가 다이어트 하려고 하는데 식탁 위에 그냥 뭐 초콜릿부터 해가지고 과자가 막 쌓여 있다. 네. 그럼 그건 다이어트 하기 너무 어려운 거죠. 그쵸, 그쵸. 그죠? 그래서 네. 환경을 못 만들었을 때고, 두 번째가 이제 구체적인 목표가 없었을 때, 아까 어쨌든 내가 눈으로 상상할 수 없는 목표라면, 제가 머릿속으로 상상이 안 되는 목표라면, 그게 눈에 보이지 않는 목표라면 실천하기는 쉽지 않아요. 그래서 목표를 더 구체화적으로 만드는 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습관화 할 수 있는 행동을 못 만들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까 이제 그 나 하루에 10km 뛸 거야, 아니면 5km 뛸 거야. 그러니까 본인이 도전 가능하지 않은 수준의 목표를 그렇게 구체적이지만 도전 가능하지 못한 수준을 만들어 놓으면 힘들어요. 그래서 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은 뭔가 새로운 걸 하는 걸 싫어해요. 그러니까 뇌를 달래야 돼요, 사실은. 그러니까 천리길도 우리가 뭐 한 걸음부터 이런 표현을 하잖아요. 그것처럼 조금씩 조금씩.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를 설득할 때 문간에 발 들여놓기 기법이라고 일단 누군가에 뭐 부탁하기 전에 일단 발을 살짝 들이밀고 잠시만요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그것처럼 이제 뇌한테도 그냥 작은 거부터 이렇게 하는 거죠. 작은 거부터. 그래서 오늘 그냥 안 되면 신발 신고 나갔다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날 또 신발 신고 나가서 그 동네를 한 바퀴 그냥 우리 아파트 단지를 한 바퀴 산책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조금 또 그 다음에는 이제 더 멀리 가고, 그 다음에 이제 정말 한강공원 가서 한 1km 뛰어보고. 그러니까 무조건 처음부터 내가 부담스러우면 일단 아까 말씀드린 뇌는 그런 걸 되게 싫어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뇌가 갖고 있는 그런 어떤 에너지 효율화된 그런 습성을 우리가 잘 관리해 나가면서 작은 에너지부터 쓰게끔 그렇게 하는 전략이 좀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재미가 또 있어야 되죠. 그 재미는 보상 또는 다른 사람과 함께 하면서 느끼는 거, 그리고 본인이 스스로 뭔가 인증, 우리 인스타나 이런 데 많이 올리잖아요. 그것도 사실 되게 재미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거 하기 위해서 또 이걸 하게 되는 그런 동기도 되는 거죠. 그런 거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위기 관리가 좀 필요해요. 어쨌든 세상에 모든 일은 다 단계가 있죠. 그러니까 세상에 공짜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조급한 마음을 좀 버리는 그런 좀 내려놓는. 그러니까 성격적으로 저도 되게 급한데 사실은. 그러니까 저도 그런 훈련들을 좀 스스로 많이 해요. 그래서 뭐 개인적으로 명상을 한다거나 뭐 이런 걸 통해서 약간은 좀 제가 막 되게 좀 급하게 뭔가를 이루어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조금 이렇게 가라앉히고 단계적으로 물론 그렇다고 해서 효율적으로 하지, 그러니까 물론 그렇다고 해서 비효율적으로 하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 아니에요. 효율적으로 하되 너무 그거를 결과를 빨리 보기 위한 마음으로 달려들지 마라. 결국 어느 순간에는 계속적인 반복이 변화를 이끌어낸다는 거에 대한 믿음, 그거를 가져야 되는 것들이 중요해요. 그래서 습관을 실행하는데 실패하지 않으려면 지금 말씀드린 한 다섯 가지 정도를 좀 염두에 두시면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 이제 작가님의 이제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도 이제 뭐 다이어트든 뭐 담배를 끊는 거든 뭐 좋은 습관을 만들어 봐야겠다 이런 생각 아마 드실 것 같은데 혹시 이러신 분들을 위해서 뭔가 좋은 습관 만들 수 있는 팁 같은 게 있다면 뭐 어떤 걸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이제 첫 번째가 그것도 한 뭐 제 책엔 다섯 가지 정도를 말씀드리고 있는데 첫 번째가 이제 내 삶에 대한 또 책임감 이런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주인 정신.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행동을 하는 건 남을 위해서가 아니거든요. 남을 보여주기 위해서도 사실은 아니에요. 물론 그 과정에서 남을 보여주면서 내가 또 좀 더 멋져 보이고 남한테 그런 기대감도 분명히 있을 수 있지만 근데 중요한 건 이제 내가 내 삶의 주인이라고 하는 생각을 좀 명확히 하는 거. 그게 이제 첫 번째 가져야 될 생각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제 뭔가 완벽한 거에 대한 그 환상을 좀 버려야 된다. 그러니까 뭔가 되게 완벽하게 하려고 하면 일단 시작하기도 어렵고 하면서도 이게 조금 틀어지잖아요. 그러면 이게 스스로가 싫어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거는 그러니까 빈틈이
있지만 네. 그 빈틈을 계속 이렇게 채워가다 보면 결국에 그게 하나의 완벽한 그림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 그래서 오히려 이제 완벽주의라고 하는 거에 만약에 이렇게 빠지게 되면 네. 하기 싫어져요. 아... 왜? 이게 완벽하지 않으면 내가 그쵸. 스스로 만족을 못하니까. 맞아요, 맞아요. 아예 도전하지 않으려고. 그쵸, 그쵸. 예. 네, 그래서 완벽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일단 네. 시도하는 거가 되게 의미가 있고 중요한 거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유연한 사고방식이 필요하죠. 이제 제가 어느 책을 읽었는데 네. 거기도 이제 이런 표현이 있더라고요. 티나적인 사고방식과 타타적인 사고방식이 있다. 네. 티나와 타타. 타타. 네. 이제 티나는 제가 뭐 영어는 잘 못하지만 네. There is no alternative 네. 이런 뜻이래요. 네. 그러니까 대안이 한 개밖에 없다는 거죠. 아~ 다른 대안이 없다고 생각하는 아~ 사고방식이에요. 네. 굉장히 폐쇄적인 사고방식이죠. 하지만 이제 타타적인 사고방식은 네. There are thousands of alternatives 그러니까 아~ 수천 가지 방법이 있다라고 아~ 이 세상을 보는 관점이죠. 그러니까 네. 무슨 말이냐면 이런 행동을 하다가 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네. 이런 어떠한 그 습관을 달성하기는 행동을 하다가 네. 중간에 이게 아닌 것 같아. 네, 네. 나랑 좀 안 맞아. 분명히 네. 그럴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내가 뭐 명확하게 목표도 세우고 이거면 될 거라고 했지만 실제 해보니까 나랑 안 맞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그리고 진짜 재미없어. 못 하겠어. 라고 했을 때는 타타적인 사고방식을 통해서 아 이거 말고 다른 방법이 있지 않을까를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 목표에 도전하는 걸 포기하지 말고 네. 생각을 좀 바꿔서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 네. 다른 방법은 없을까? 네. 서울에서 부산 가는 방법이 뭐냐라고 했을 때 티나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은 야 버스 타고 와야지 그게 제일 편하고 좋아 네. 다른 방법은 아니야 버스가 제일 좋아라고 네. 생각하는 사고방식이 티나지만 네. 타타적인 사고방식은 네. 버스 있어요? 그거 말고도 엄청나게 많아요. 지하철 기차 타고 가도 네, 되고요. 네. 그다음에 오토바이 타고 가도 네. 되고요. 자전거 타고 가도 네. 걸어서 가도 되고 뛰어 가도 되고요. 막 기어 가도 네. 돼요. 네. 네. 그리고 뭐 비행기 타고 가도 되고요. 그렇죠, 그렇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라고 생각해 보는 거예요. 네, 네. 결국 우리는 네. 본질이 뭐냐면 네. 행동을 반복하기 위해서 습관을 갖는 건 아니거든요. 아... 우리의 본질은 목표에 다가가는 어떤 수단으로서 습관을 활용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한 수단은 목표 달성을 위해서 굉장히 다양할 수 있다. 그런 생각을 갖는 것이 네. 필요해요. 그러니까 되게 완벽해야 될 필요도 없고 네네. 또 한 가지 방법으로 성공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하지만 중요한 건 시도한다는 거죠. 계속. 네, 그리고 네. 연장선상인데 네네. 그러다 보니 또 자기한테 좀 관대해져야 돼요. 아, 그쵸, 그쵸. 네. 네, 맞아요. 뭐 링컨이 얘기한 것처럼 네. 세상에 뭐 장점이 없는 사람은 단점도 없다. 네네. 그죠? 모든 것은 다 빛이 있기 때문에 그쵸, 어둠이 있는 거죠. 뭐 어둠이 네. 있기 때문에 빛이 있는 그쵸.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신도 잘하는 게 있지만 또 못하는 게 있구나. 내가 이런 행동을 해보다 보니까 내가 좋아하는 것도 있지만 내가 좀 그렇게 좀 꺼려지는 그런 부분도 있구나를 통해서 스스로 알아가는 과정에 있어서의 그런 즐거움도 한 가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정말 뭐 네. 조급함. 조급함. 네. 조급해하지 말고 네. 계획대로 꾸준히 좀 네. 해본다라고 하는 생각. 그래서 습관이라고 하는 거가 그냥 내가 평생 네. 내가 뭔가를 정복하거나 네. 극복해야 될 대상이 아니라 네. 나랑 같이 어울려서 네. 서로 기분도 맞춰주면서 같이 내 목표를 향해서 가야 되는 어떤 그런 동반관계 표현하자면 네. 그렇게 바라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이 조급함이라는 거를 좀 버리는 뭐 노하우 같은 거 좀 있으세요? 이 조급함이라는 게 진짜 많은 일들 망치거든요. 아 그게 이제 네. 저도 사실은 이제 네. 되게 성격이 급해요. 네. 성격이 급한데 네. 중요한 거는 네. 우리가 메타인지를 발휘해라는 표현 하잖아요. 네네네. 이제 저는 이제 그거를 좀 이렇게 권해드리고 싶어요. 좀 더 구체적으로. 무슨 말이냐면, 네네. 그러니까 메타인지라고 하는 게 네. 자신을 제3의 눈으로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거죠. 그 능력이죠. 네네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렇게 작가님하고 제가 카메라 앞에서 서로 네. 막 이렇게 대화를 나누고 네, 있지만 네. 지금 이 상황을 네. 우리 둘은 몰입돼 있기 때문에 네, 네. 어떻게 흘러가는지는 사실 잘 몰라요. 그렇죠. 그죠. 네. 근데 이제 저 카메라를 네. 이제 끊고 나서 네. 뒤에
뒤에 가서 저 카메라에 찍힌 우리의 영상들을 모니터링 해보면 네네. 굉장히 많은 것들이 이제 보일 거예요. 그렇죠. 어? 내가 왜 저기서 저런 말을 했지? 네네. 내가 왜 저런 제스처를 했지? 그쵸. 왜 저런 질문을 했을까? 네, 그렇죠. 그것이 뭐냐면 이제 메타인지예요. 결국에 의도적으로 그러한 내가 하고 있는 행동을 좀 이렇게 뒤돌아보는 그러니까 좀 성찰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는 것이 필요하죠. 네네. 그래서 내가 조급한지 아닌지 자체를 알아야 돼요. 아... 내가 지금 조급하구나 아닌가를 그냥 난 뭐 하다 보면 모르거든요. 그냥 네. 막 거기서 막 해서 몰입돼가지고 막 이게 왜 안 되지 되지 막 이러고 있는데 네. 결국에는 그거를 약간 이제 시간을 가지고 네. 그거를 리와인드 해보는 거죠. 그러면 아 이게 조급한 거구나 아니면 네. 이건 정상적인 거야. 이건 굉장히 효율적으로 내가 뭔가를 해내고 있는 과정이야를 일단 알아내는 게 되게 네. 중요해요. 조급하구나라고 생각하면 그때부터는 스케줄을 좀 달리 해야 되는 거죠. 예를 들면 그 일에서 좀 멀어진다거나 네. 아니면 그 습관이나 이런 것도 네. 사실은 그게 너무 나를 막 에너지를 빨아간다라고 하는 그런 느낌까지 가면서 이걸 막 강박적으로 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좀 멈출 필요도 사실 있어요. 오히려 그런 것들이 본질을 또 왜곡하는 그러니까 내가 하고자 했던 의도를 왜곡하는 그런 네. 현상이 벌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제 조급하냐 아니냐 자체를 네. 좀 알아차리는 그런 시간 메타인지라는 표현을 써드렸지만 네, 네, 네. 그런 본인의 성찰의 시간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결국 계속 체크해 나가는 거예요. 그냥 했다고 해서 한 번에 쭉 가는 게 아니라 네네. 결국엔 계속 중간중간 과정을 체크하는 거죠.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지? 아. 실제 내가 이걸 하고 있는 이유가 뭐였지? 네. 그런 질문부터 해서 내가 지금 이 단계가 제대로 어떤 방향성을 갖고 흘러가고 있는 거야? 라고 하는 것들을 체크해보고 필요하다면 더 빨리 가야 되고 그쵸. 아니라면 더 늦게 가야 되고 이런 것들의 조절을 또 해나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매일 똑같은 시간 똑같은 반복을 했다라고 해서 만들어지는 습관이냐? 또 네. 그건 아닌 거죠. 그 안에서 어떤 운영의 묘라고 하는 것들도 좀 이런 관점에서 발휘돼야 된다. 그래서 좀 돌아봐야 된다. 아,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어떤 일을 뭐 막 달려가다 보면은 지금 내가 정확한 방향 가고 있는지 그렇죠. 이런 것들이 잘 파악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죠. 가끔은 네. 좀 멈춰서서 내가 네, 가고 네, 있는지 네. 이런 걸 좀 객관화 시켜서 봐야 된다는 네, 말씀이시죠? 네, 네. 우리가 이제 그걸 뭐 터널 증후군이라는 표현도 하잖아요. 터널에 들어갔을 때 네, 네. 결국 그 시야가 되게 좁아지는 현상. 네, 그쵸, 그쵸. 그 목표만 보고 가기 네, 때문에. 근데 네. 그러다 보면 주변에 굉장히 위험한 요소들에 네. 대해서 우리가 간과할 수도 있거든요. 네, 네. 그런 것들을 놓치면 오히려 그런 행동이 경우에 따라서 독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네. 그 이제 책에서 이제 목표를 이루려면 손으로 써야 된다. 네, 네, 네. 실제로 목표를 손으로 다 쓰시나요? 저 같은 경우는 네. 이제 매일 아침에 네. 노트에다가 아 진짜요? 네 매일 쓰세요? 그걸? 긍정 확언이라는 걸 네. 써요. 그래서 제가 그날 이제 그게 네. 네. 뭐 달성하고 싶어서 쓰는 건 아니고요. 네네네. 네. 그냥 아침에 정신을 깨우는 그런 시간이에요. 아침에 그러니까 네. 나름대로 저도 이제 습관을 만든 네. 덩어리 그걸 네. 루틴이라고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네. 작은 습관들을 뭉쳐가지고 하나의 덩어리로 만든 게 네. 루틴이고 네. 그 루틴으로 아침 시간을 채워요. 그 중에 하나가 손으로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근데 이제 손으로 쓰다 보면 정신이 또 맑아지는 그런 느낌도 들고 그날의 어떤 새로운 마음가짐도 다시 추스리기도 하고 그런 의미에서는 저는 이제 손으로 뭔가를 이렇게 쓰는 거를 되게 추천드리는데 네. 인간의 어떤 인체 구조를 네. 봤을 때 이 네. 손에 굉장히 많은 감각이라든지 그쵸. 뼈 같은 경우도 네. 우리 몸에 206개의 뼈가 있다고 하거든요. 그 중에 이제 손에 있는 뼈의 개수가 무려 54개다. 그러니까 이 뼈를 움직여준다는 것은 네네네. 우리에게 신경적으로 굉장히 많은 자극을 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네네. 손을 많이 움직이면 손으로 뭔가를 쓰거나 손으로 뭔가 작업을 하면 네네. 뇌에 자극이 더 많이 전달되니까 뇌 입장에서는 이게 되게 중요한 건가? 이렇게 더 느낀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더 의미 있게 받아들이고 네네. 그래서 뭔가 우리가 목표를 손으로 적어라. 그리고 네네. 손으로 적게 되면 이제 그걸 시각화해서 눈으로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이제 그렇게 연결되는 과정에서 네. 손을 많이 써라. 자극을 많이 뇌에 전달해준다. 그 자극을 전달을 통해서 뇌가 더 의미 있는 정보구나. 네. 더 뭔가 의미 있는 행동이구나. 라고 하는 거를 이제 받아들이면 뇌는 그것을 더 많이 효율화하려고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뇌는 반복된 행동을 네.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되게 중요한 거구나. 이게 뭔가 생존에 필요한 거구나. 라고 하는 거를 네. 받아들이는 순간 네. 이제 그거를 효율화시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우리가 장기 기억 중에 절차 기억이라고 하는 곳이 있대요. 네. 단기 기억은 그냥
딱 왔다가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는 이런 기억이잖아요. 네. 거기서 뭔가 의미 있는 거, 그러니까 뭔가 계속 반복되는 것들은 계속 뇌로 자극이 오는 거죠. 그럼 그게 장기 기억으로 던져지고 그 장기 기억의 절차 기억이라는 곳에 저장이 되면 그게 우리가 말하는 이런 습관적인 행동이 되는 거죠. 그러면 습관적인 행동이 되면 되게 네. 효율화가 그쵸. 달성된 네, 그쵸. 습관화된 행동이 되면 굉장히 효율적으로 우리가 뭔가 행동을 할 수 있고 뭔가 네. 결과를 낼 수 있는 그쵸, 그런 그쵸. 쪽으로 자동화 시스템을 만드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어쨌든 네. 손을 많이 쓰는 건 네. 그런 면에서는 도움이 된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은 거고. 그러니까 이게 손을 쓰라는 게 이제 결국은 내가 가진 그 손에 몰려 있는 많은 자극들을 뇌에 전달하기 위해서. 그렇죠. 그리고 손을 쓰면 또 시각적인 것도 같이 네. 전달이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다양한 자극을 뇌를 통해서 네. 주면서 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런 행동들, 이런 생각들은 되게 중요한 거야. 네. 각인시키는 그런 효과가 있는 거죠. 어떤 목표들을 쓰고 계세요? 아유, 네. 뭐 개인적이지만 뭐 네. 돈 많이 벌고 싶다. 네. 뭐 좀 더 가치 있는 사람이 네. 되고 싶다. 건강하게 뭔가 좋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주는 네. 사람이 되고 싶다. 네. 뭐 이런 것들을 적고 있는 거죠. 근데 확실히 그러면은 그 쓰기 전과 얼마나 쓰셨어요? 몇 년째 쓰신 거예요? 지금 저는 한 3-4년 3-4년? 그 3-4년도 그 썼는데 네. 또 이제 중간에 이제 최근에는 계속 쓰고 네. 있는 건 한 3년 정도, 3년 4년 정도. 그럼 3-4년을 그렇게 매일 같이 쓰시니까 네. 확실히 달라지긴 하나요? 어때서요? 기분이 좋아요. 아침 시작할 뭔가 때 뭔가 될 것 같아요. 뭔가 매일매일 기대감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예언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죠. 난 이렇게 될 거야. 네, 그렇죠, 그렇죠. 근데 중요한 건 네. 그런 환경을 네. 스스로 만드는데 더 예민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자극이 더 민감해지고 그냥 일상적으로 흘려보냈던 그러한 네, 기회들도 네. 네. 제가 그 계속해서 아침마다 쓰는 그런 저의 어떤 그 희망, 저의 네. 바램 이런 거에 관련돼 있는 것들은 더 잘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개인적으로는 네. 쓰기 전과 쓰기 후에 확실히 네. 목표를 달성하는 거에 대한 확률은 네. 높아졌다는 그런 느낌입니다. 뭐 자기만족일 수 있는데. 아, 뭐 그렇죠. 예, 그렇죠. 네, 근데 분명히 우리가 그 민감도는 높아지는 것 같아요. 제가 원하는 그런 것들에 네. 대한 민감도. 알겠습니다. 그거를 캐치해내는 그런 센스는 좀 더 높아지는 것 같아요. 매일매일 그걸 생각하니까. 요즘 이제 많은 분들이 돈에 굉장히 관심이 많잖아요. 네네네. 이제 진짜 뭐 짠테크부터 시작해서 주식이나 부동산에서 적극적으로 많이 하시는데 네네네. 좀 돈을 많이 모으기 위해서 좀 가져야 될 습관이 있다면 어떤 습관들이 있을까요? 아, 참 제가 돈을 많이 모으지 못해서 진짜요? 이런 얘기를 드리기는 어려운데 근데 뭐, 저도 네. 네. 재무 컨설턴트 하셨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제가 이제 네. 뭐 금융업 쪽에 네. 관련된 일을 하고는 있긴 하지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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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게 아는 것과 또 투자해서 성공하는 것도 다른 문제예요. 좀 다르죠, 다르죠. 근데 그렇죠. 그냥 일반적으로 봤을 네. 때는 결국 네. 벌어들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 네. 그거를 잘 통제하는 것도 중요하다. 쓰는 거? 그럼요. 쓰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고요. 써야 되는 곳에는 확실히 써야죠. 하지만 우리가 이제 통제해야 되는 곳은 정말 쓰지 말아야 될 곳에 돈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한 가지 네네. 뭐 제가 돈에 대해서는 뭐 워낙 전문가분들도 네. 많고 하지만 네. 그냥 한 가지 그냥 작은 팁은 네. 뭔가 밤에 구매를 결정하지 마라. 밤에 구매를 결정하지 네, 마라. 네. 왜 그러냐면 네. 이게 의지력하고 되게 상관이 있어요. 아까 그래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의지력을 고갈한다고 말씀드렸죠. 네네네. 그러니까 지금 저도 지금 시간이 한 모르겠어요. 몇 시인가 이제 퇴근 시간이 가까운 네. 시간이니까 저도 오늘 네. 하루 종일 일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상태는 조금 피곤한 상태예요. 의지력이 많이 고갈된 그렇죠. 상태거든요. 의지력이 많이 떨어진 네. 상태죠. 네. 뭔가 이제 채워줘야 되는 시간인데 네. 근데 이런 상황에서는 네. 이제 뭔가 제가 스마트폰에 이렇게 커머스 앱을 네. 들어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이제 제 의지와 상관없이 구매 버튼이 눌리는 확률이 네. 되게 높아져요. 결국 우리가 이제 판단해야 되는 거거든요. 네네. 결국 살까 말까를 판단해야 되는데 그쵸. 이게 그냥 에이 모르겠다 사 이렇게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밤에는 보통의 경우는 이제 의지력이 많이 떨어진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밤이라고 네네. 굳이 표현하기는 좀 그렇고 네네. 본인이 좀 의지력이 많이 피곤한 상태, 그러니까 몸이 좀 피곤하고 뭔가 집중력이 떨어진 상태에서는 뭔가 큰 구매 결정을 하지 않는다. 그리고 두 번째는 네. 밤은 약간 감성적이 되잖아요. 그렇죠? 이성보다는 감성이 좀 더 지배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약간 필요 없는 것도
그냥 감정적으로 사게 되는. 그쵸, 그쵸. 어, 그런 게 있죠. 나 되게 예, 맞아요. 예쁠 것 같아. 물론 네. 소비라고 하는 게 그런 재미도 있어요. 네네네. 근데 그게 이제 반복적으로 그런 환경 속에서 그렇게 소비가 이루어진다면 이제 지출이 통제하기는 쉽지 않겠죠. 그래서 이제 제가 아는 분은 네. 장바구니에다 밤에 막 담아요. 네. 일단 구매는 안 하고 아, 담기만. 장바구니에 담아요. 아. 그리고 나서 아침에 아. 이제 출근길이나 이런 시간에 네. 지하철이나 아니면 차 안에서 이제 그걸 보는 거죠. 오. 그래서 이거를 진짜 내가 사야 되냐 말아야 되냐를 네. 아침에 결정한대요. 그러면 많은 것들이 네. 안 사지게 된다더라. 와. 아침에 보니까 쓸데없는 거였네. 네. 생각해보니까 이거 별 필요 없는 거였어. 집에 있는데 뭐 비슷한 거 있는데 뭐하러 또 사 이렇게. 아 근데 의지력의 관점에서 봤을 때 네. 그 저녁에 이제 뭘 사지 말라 네. 이런 건 굉장히 설득력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네. 진짜 뭐 네. 우리가 뭐 보통 이제 뭐 조금이라도 싸게 살려고 뭐 10원까지 다 따져가지고 가장싼 걸 찾는데 밤에는 내가 지쳐가지고 아 이거 뭐 몇백 원 차이인데 네, 그냥 눌러버리지 뭐 이러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아마 야. 그런 경험들이 우리 구독자분들께서도 네. 많이 있으실 거예요.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네. 한번 잘 구매한 내역을 히스토리를 살펴보시면 네. 밤에 불필요한 거를 구매하신 경험들이 더 많지 않을까. 아, 진짜 그것만 해도 돈이 이제 많이 모일 네. 것 같네요. 진짜. 그러니까 여가 시간이잖아요. 또 네, 여가 그쵸. 시간이니까 또 쇼핑 많이 하게 되고. 그렇죠, 그렇죠. 근데 어쨌든 그런 부분들은 좀 생각하시면서 네. 소비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네.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네. 그런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알겠습니다. 것 같아요.